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의학박사 이병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오는 질환에 대해서 우리 한의학적인 해석, 한의학적인 또 예방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 변에 대해서, 그다음에 변 중에 이제 설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변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설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설사가 변비보다 훨씬 위험한 증상입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은 이 설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분, 전해질 이런 것을 망가뜨린다고 하는 거죠. 급성 설사 우리가 하는데 특히 음식을 잘못 먹어서 식체, 식설 이런 것에 의한 설사는 그래도 괜찮죠. 흔히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고 그러면 대장염입니다. 아니면 위염입니다. 보통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인이 확실한 설사, 물론 이 원인이 확실한 설사도 오래 가면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그것을 또 일부러 틀어 막아도 안 됩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그 치료의 방법 중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가장 크게 썼습니다. 땀을 내는 방법, 그다음에 토하게 하는 방법, 설사를 하는 방법, 시키는 방법. 이세 가지 방법이 사실 치료에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독극물을 먹었다, 아니면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우리가 토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그렇게 토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설사,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어떤 잘못된 음식들이 갔을 때는 설사를 시키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잘못 먹었을 때도 설사시키고, 그다음에 땀 나는 거, 우리 몸에 어떤 우리 감기, 찬 기운이 들어왔다. 그럼 우리 한의학에서는 몸에 열을 내서, 몸을 덮여서, 땀구멍을 열어서, 땀을 내서 그 추운 기운을 밖으로 빼낸다. 이것도 좋은 치료 방법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차서 생긴 설사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장티푸스나 이질, 이런 것들은 대개는 뭐냐면은 더워서, 더운 어떤 증상들. 그러니까 우리가 설사를 하고 나서도 배가 은근하게 차게 해서 아픈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항문 쪽, 이런 쪽에서 열감이 느껴지는 그런 설사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은, 차서 그렇다, 더워서 그렇다. 이렇게 설사도 원인을,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설사들은 대개 차서 생긴 설사지만, 그렇게 더워서 몸에, 속에, 위장에 열이 많아서 생긴 그런 설사도 있기 때문에 설사도 그렇게 나눠야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찬성질의 약제를 써서 일반인들이 설사를 하는데, 그또 어떤 체질에서는 그 찬성질의 약제를 써서 설사를 멈추게 하는 그런 또 약제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설사도 변비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설사에도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 요인을 찾아서, 맞게 해결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오늘 드릴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각 체질별로 그 오는 설사의 유형과 예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